경두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천 요리를 맛볼 시간입니다. 사천 요리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국물 요리 고고인데요. 경두 시내에서도 꽤 유명한 음식점인 이곳에선 사람들이 모두 붉은 국물 요리 고고를 먹습니다. 이른바 중국식 샤브샤브인 고고는 뜨거운 국물에 갖가지 재료를 데쳐 먹는 요리입니다. 데친 재료들은 또 양념에 찍어 먹는데요. 참기름에 마늘, 여기에 고소와 고춧가루까지 넣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매운 국물에 데치는 재료를 또 한 번 매운 양념장에 찍어 먹는 셈인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맵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마른 소스가 있는데요. 이 소스는 이런 젖은 소스 말고 그냥 여기다 곧장 찍어서 먹는 건데요. 고춧가루라든지 산초라든지 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버무려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그냥 마른 상태로 찍어 먹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천시 호고가 유명한 건 이 빨간 국물 때문입니다. 보통 다른 지역의 호고 요리에선 덜 매운 흰색과 노란색 국물이 탕으로 쓰입니다. 딱 씹었을 때 그 향이 그 밖으로 싹 나오고요. 이게 점점점 입안 전체가 얼얼해지는 그 맛, 사천 요리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징이죠. 이 식당에선 먹는 재미와 더불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데요. 순식간에 얼굴 가면을 바꾸는 병검은 베이징의 경국과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예술이자 마술입니다. 얇은 가면을 여러 겹 쓰고 관객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씩 바꾸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등장한 또 다른 쇼. 이번엔 뭘까요? 주방장이 나와 직접 면을 뽑는 수타쇼. 요리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쇼로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에겐 보는 재미가 있고 즉석에서 면을 뽑기 때문에 면도 쫄깃하고 맛있어집니다. 경두는 사천 요리의 중심지. 찾는 관광객이 많다 보니 이런 서비스들도 같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동생. 보기엔 즐거웠는데 맛은 어떨까요? 보통 샤브샤브식 요리에서는 면을 제일 마지막에 먹게 되는데요. 이때 면의 쫄깃한 정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면이 수타로 하다 보니까요, 또 금방 빼고 금방 삶은 거라서 쫄깃쫄깃되고 되게 맛있습니다.